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이 시간이 막 그리워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일은 없습니까, 혹시? 전혀 없어요. 이 시간이 막 그 그리워지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막 강의실이 막 보이고 선생 얼굴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저번 주에 그 천간에 열 개의 글자를 오행의 상생 상극 또는 음양으로 견주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탁 영상같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이제 구별심이 아닌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도구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천간지지로 나누어진 글자들이 22개의 글자가 60개의 틀을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데 위에 올 수 있는 글자의 수는 10자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밑에 오는 글자는 12개인데 그놈들이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가 자기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가 자기들끼리 또 관계가 있고 또 천간과 지지에서 연결된 관계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리해가는 입장인데 그런 속성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공부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를 공부했는데 요 놈을 이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적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가능한 한 이게 반복되고 규칙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된 모습이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원으로 오행을 배치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목과 토금수를. 그래야 순환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어저께 우리가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10개, 딱 10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는데 이놈을 쳐다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음양의 부호를 붙여보면 싫다 그랬다가 이제 쿵짝쿵짝 뭐 순서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시간, 날, 달, 연을 표시할 때 이런 글자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분명히 시간하고 관련성이 있어. 지지로 내려오면 더 명확하지만 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시간의 추이를 표시했는데 요놈을 우리가 시작이라고 가버려 놓은 이유가 뭔가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 들었다, 그죠? 이놈이 한 사례의 마무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놈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구체적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음양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음양을 살펴봤는데 그 연습이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찰관을 양으로 보면 때로는 도선생님을 양으로 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음양의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서도 이렇게만 음양으로 나누어지냐? 그렇지 않다. 때로는 10개의 글자의 정중앙성이 어딥니까? 여기 있겠죠? 이 무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양의 세계로 보기도 하고 그 뒤에 5개의 글자를 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개념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양 중에 양이 세 개가 있다, 그죠? 응? 그죠? 양 중에 양이 세 개가 있는데, 기실 1등으로 뽑으라면 양 중에 양의 기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아. 이놈인지, 이놈인지, 이놈인지. 그럼 여기서도, 음의 음권에 있으면서 음의 에너지를 가진 글자가 세 개나 있다. 그 중에 가장 음다운 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자의 순서상 60갑자를 딱 다 돌리다 나면 마지막에 이제 이 개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개에서 끝나요. 여러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하면 한 달락이 끝났죠? 그래, 한 사리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갑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갑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갑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온 이야기일까? 우리 동네에서 나온 이야기라니까, 우리 동네 이야기라. 우리 동네 이야기. 괴로워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돌았으니까 갑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날 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뭐냐? 한 사리를 60으로 이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탁 돌아보니까 그러면 이놈이 있으면 개라는 글자는 끊임없이 갑이라는 글자의 새로운 탄생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갑자기입니다. 자, 이제 아무튼 천간의 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음양으로 나누어 봤는데 이놈들끼리의 관계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터득하면,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바둑이 9급부터 9단까지 있는데, 시간만 많고 여유만 있다면, 단계 거쳐가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이 보통 3, 4급에서 바둑을 끝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보다 더한 고수의 반열을 오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오셨다면, 애초에 처음 배울 때 속성을 좀 알도록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태까지 역사에 나온 여기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놈들의 관계에 보면은 합과 충이 있습니다. 합과 충이 있어. 이놈들끼리, 쫙 쉬운 말이라,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잘 붙어 먹는구나.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구나. 천간은, 우리가 천간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설명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주의 글자가 8자가 있으면, 요 위에 섹터에 놓여지는 것들을 천간이라 하고, 밑에 깔리는 것들을 지지라 한다. 좀 더 가면은, 지지 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땅의 모습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 걸 지장간이라 한다. 그래서 이걸 또 사물의 부칙에서 나누면은 천지인이라 일컫는다. 천간에 오는 일단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천간에 있는 거. 그 이놈들끼리의 글자끼리의 관계 속에는 합과 충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런데 합과 충이라는 글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오행을 이해하기 쉽게 수평적으로 펼쳐놓았지만 오행의 개념을 원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이래야 속성의 이해가 제대로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관계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관계들은 전부 다 생의 관계입니다. 생의 관계란 말이야. 엄마와 자식 관계라. 글자 하나로 놓으면. 다 아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는 이래서 기가 일천한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순환작용 속에 글자들의 특성상 합과 충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 우리 명리 공부에서는 합과 충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을 합금, 뭐 갑기 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이유로 그놈들이 붙어먹고 싸우느냐를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러한 관계가 앞글자와 뒷글자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생의 관계라 했어요. 그죠? 이게 엄마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이놈은 토의 엄마가 되고 토가 또 화의 자식이 되고 이렇게 생화는 관계에서는 엄마 자식 간에는 관계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 엄마하고의 자식을 무슨 관계로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부부는 관계를 해야 부부가 돼. 자식하고 엄마가 무슨 관계를 해야 돼? 젖만 먹고 주고 크면 돼. 남편과 부인, 재물과 명예의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전부 다 학과 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보자. 토를 기준으로 본다면, 토에는 무기라는 글자로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분리해놨습니다. 이놈으로 본다면 화가 토의 엄마가 되고 금은 토의 자식이 돼. 그럼 이 관계에서는 관계랄 게 없어. 네 능마하고 무슨 관계고 할 말 있습니까? 엄청. 그리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자연 발생학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할매가 있어서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내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을 놓고 뭐 되는 거란 말이야, 순서상. 근데 이제 이 나머지들은 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관계가 성립이 돼요. 관계가. 한 바퀴를 돌리면 다 육친법 안에 들어오나 이제 이 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나무가 이제 설명을 했죠. 나무가 굴한테 사랑을 싹 다 줘. 부모니까 자식한테. 그런데 이 화가 토한테 사랑을 모조리 내 것까지 얹어가 준다 했어. 그러면 이놈이 볼 때 누가 밉다 그랬어? 이놈이 밉다 그랬죠. 그래서 이놈을 딱 없애고 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없어져? 그 다음은 지가 없어져. 그래 할 수 없이 공존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잃는 것만큼 얻도록 해놨습니다. 이유가 내가 준 사랑을 빼뜨려 먹은 대신에 이는 영원히 목이라는 존재가 너에게 압력을 가해서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놨어요. 그거를 생의 관계를 한 개 건너면 뭐가 된다? 그거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목생화지만 목극토가 성립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목극토가. 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거는 생이 좋다, 극이 나쁘다 이렇게 개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역학 공부를 하면서 착각 속에 원사이드 러브를 10년 하는데 이유가 글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글자를. 합바충의 개념, 그 다음에 형충파에 일어나는 12신살, 그 다음에 뭐 신살이라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입장에 따라서 나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살이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좋은 살, 좀 부정적인 살 이런 걸 이제 신살로 이렇게 구분해놨지만 그것마저도 때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의 개념과 우리 동네에서 쓰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주 좀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극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래놓고 나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다 알아야 돼. 한 길 건너면 무조건 극이 성립돼야 안 돼. 이놈 역시 내가 준 거를 일러줬잖아. 그래서 이놈을 허락해놨어 하늘이. 1대1의 개념에 특별한 상황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쪽은 그 압력을 받아서 견딜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화극금. 토극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를 중심으로 오는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요놈을 또 보니까 이것도 그거의 관계다, 그죠? 그거의 관계인데. 이래놓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념에서 좀 벗어나 봅시다. 생의 개념은 살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모든 엄마가 자식을 살렸습니까? 아니라 잘못 키우는 엄마도 있어요. 그죠? 저 또 안 나오는데 생젖을 물리가 아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을 끼고
엄마의 젖이 막 분수처럼 나와가 너무 양이 많아가 숭이 몇 개가 죽는 놈도 있어 끼고 일반적으로는 살려내는 작용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정신세계 공부로 딱 보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이 없지만 키우는 방법은 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 다르다. 자동차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팔찍이고 빨간벽돌 집에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흙 안 해놓고 자식 낳았습니까? 자격증 혹시 받고 결혼하세요? 안 낳았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결혼하고 자식 놓는 거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꼴랑 차 몰고 다니는 거는 뭐 자격증 없이 하면 대방 권리가 빨간벽돌 집에 가야 된다. 그러니 생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무조건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다. 그죠? 다를 수도 있다. 모든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육지표를 가지고 훌륭히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자, 아무튼 생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거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의 관계도 여러분이 아주 넓은 정원을 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 정원은 없어 땅이 있는 집을 샀는데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규모가 좀 이상하죠? 구조적으로 좀 안 맞죠? 자, 물이라는 놈을 놓고 하나 봅시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효용 가치는 이렇게 용기에 담겨 있을 때 가능하다, 그죠? 이걸 지금 열어가지고 쫙 뿌리면 이 물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토가 없기 때문에. 토가.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흙이 막아서 정지시킬 수도 있죠. 그 개념으로의 극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댐으로 해갖고 물을 못 가라! 이라고 막는 거로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흙이 있어야 된다. 왜? 수로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흙이란 관계는 어쩌면 아주 일방적인 생의 관계보다 효용성을 더 높이는 데서는 현대적으로는 개념이 더 확대 해석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뭐 일일이 하나에 다 적응 안 해도 여러분들 이 반이 워낙 뛰어난 반이기 때문에 이해력도 풍부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시니까 모든 글자의 입장이 그렇다. 우리가 이 쇠라는 것도 원석으로 캐고 나가 우리 철 안 들은 사람 보고 어디 좀 갔다 오라 하노? 저거 어디 좀 보내라 하노? 철 안 들은 사람 보고 황제 철 좀 보내라 하라. 철 들고로. 근데 왜 원석은 황제철을 보낼까? 꼭 가야 될, 갔다 와야 될까? 쇠가 원석으로서의 효용가치는 없죠? 희박하지요? 거기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용도에 따라서 분해, 조립하려면 열이 가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열이. 그죠? 열이 가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태어남과 동시에 사주는 존재한다 했습니다. 사주는 존재. 근데 태어나는 모양에 따라서 고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생화도 있고, 그죠? 응. 그리고 결국은 포라는 입장에서 화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없는 건 아니단 말이야.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래. 있었는데. 엄마가 내를 놓고 죽었든, 내를 놓고 버렸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집을 나갔든 놓자마자 막 100일도 안 된 놈이 가출을 했든 출가를 했든 이 생과 앞뒤로 생의 관계에 펼쳐져 있는 그림은 관계라 이야기하지 않으니 우리가 역할에서 작다 크다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는 살펴봐야 될 모습이 이 토의 완전한 모습을 만드는 데는 요놈들의 역할도 억수로 지대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거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나무나 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관계가 성립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토를 우리가 또 사람으로 변형시켜서 여자분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워낙 그 미모가 뛰어난 게 여학생 기준으로, 여학생으로 본다면, 여자로 본다면, 요게 남편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이 되어버려요. 이 남편을 꼭 남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야. 나의 명예, 자존심, 그리고 어느 나라 출생인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기름값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탈까, 차를. 알겠죠? 뭐, 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영향력이 달라지죠? 이걸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이 뭐 제 마음을 다 아실 끼고. 그러니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토로 봤을 때 목의 존재란 나를 억압하는 그의 관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규명의 1번 창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물로서의 흙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뭐로 따져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주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 하늘에서 뭐 기부이다. 오늘 만 평씩 다 줬어. 만 평씩.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딱 따져야 될 게 용도를 떼보고 상업지역이냐, 그죠? 그린벨트냐. 지금 만평 받았는데 그린벨트 만평. 상업지역. 이때부터 또 인생이 당장 인상이 안 좋으시네. 우리, 승도 그린벨트는 싫대. 이렇게 용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자연물의 땅을 구분하지 못하니 우리는 흙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의 모습을 보고 흙을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꽃이 잘 피고 수확량이 많으면 토질 좋다 하지요. 예. 그래 결국은 흙으로 볼 때 우리가 마른 나무로부터 금을 받지만 돌려 생각하면 나무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밝혀지는 거예요.